주노 DS에는 마이크를 꼽는 단자가 있어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성을 입력하고 음성을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습니다. 후면 패널에 마이크 인풋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캐논 잭이 아니라 오호 잭으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마이크의 입력 볼륨은 마이크 단자 옆에 마이크 레벨 노브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갈라지지 않을 만큼, 하울링이 나지 않을 만큼 볼륨 값을 주시면 됩니다. 볼륨이 작은데도 하울링이 생긴다면 앰프나 스피커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를 꼽느냐에 따라서 같은 설정을 해주어도 볼륨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행사를 할때 건반과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2채널짜리 앰프나 믹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주노 DS에는 건반 자체가 믹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건반에서 마이크의 입력 레벨과 연주음의 레벨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채널 하나짜리 앰프만 쓰셔도 마이크와 건반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을 이용해서 연주 부분과 마이크의 최대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최대 볼륨을 정해주셨다면 슬라이더 부분을 통해서 음량의 밸런스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맨 왼쪽 슬라이더, 마이크 인 레벨 슬라이더를 사용하시면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닌 연주 부분은 옆에 3개의 슬라이더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펙터는 우리가 흔히 에코라고 말하는 리버브입니다. 주노 DS에서는 마이크 이펙터 기능도 있는데요. 마이크 리버브라는 이펙터를 이용해서 목소리의 공간감과 울림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브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 줄에 화살표에 불이 들어오게 합니다. 가운데 줄맨 왼쪽에 마이크 리버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 끝 노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리버브에 노브를 돌리면 화면에 리버브 수치가 변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목소리가 많이 울리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스피치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리버브를 조금만 넣으시는 게 좋고요. 노래를 부르는 용으로 리버브를 사용하신다면 말할 때 이렇게 조금 울리게 들려야 노래 부르시기 편한 사운드를 만들어 줍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마이크 인 슬라이더를 내려서 소리를 작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입힐 수 있는 이펙터 노브는 리버브 한 개이고요. 나머지 옆에 써져 있는 기능들은 연주 쪽에 입힐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다른 이펙터를 사용하려고 셀렉트 버튼을 다시 눌러서 마이크 리버브 칸에서 나와도 마이크 리버브에 대한 설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이크 리버브에 관한 설정은 시스템에서도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좌우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인 세팅 부분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이곳에서 마이크 리버브의 종류나 노이즈의 감소 기능, 마이크 입력 모드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노 DS는 콘덴서 마이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콘덴서 마이크는 꽂으셔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노 DS에는 다른 건반에는 거의 없는 보코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보코더에 통과시키면 사람의 목소리를 마치 로봇이 내는 음성처럼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펙터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이펙터와는 좀 다른 기계적인 음성을 내주는 이펙터입니다. 음성을 낼때 음성에
피치 부분은 건반을 누르는 음이 나오게 됩니다. 건반을 누르지 않으면 음성을 내도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건반을 눌러도 마이크에 소리를 낼 때만 건반의 음도 인식이 돼서 밖으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건반을 누르는 것과 마이크 쪽에 음성이 세트로 같이 나와야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소리가 스피커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보코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연결하신 후에 보코더, 오토피치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보코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반만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대고 소리를 낸다고 해도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두 개가 세트로 같이 할 때, 입력이 같이 될 때,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도음 하나만 내볼게요. 저는 지금 도음만 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움직였더니, 다른 음을 쳤더니, 여기서 도라고 입력은 되지만, 나오는 음 자체는 제가 누르는 음의 피치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의 입력과 건반에 누르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보코더에서 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펙터를 쓸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봇 음색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에 이펙터를 입혀주기 때문에 샘플을 따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들이 보코더 기능이고요. 프리셋 1번부터 10번까지 보코더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11번부터는 AP라고 바뀌는데 AP는 오토피치 기능입니다. 오토피치는 보코더와는 좀 다른 파라미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음은 내가 내는 음이 그대로 나오고 연주는 연주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을 내는 부분이 각 번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이펙터가 씌워져서 소리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주는 그냥 연주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내는 음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토피치는 프리셋 11번에서 20번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설정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펙터는 이렇게 프리셋 번호로 바꿔 가시면 되고요. 목소리 이펙터를 정하셨으면 밑에 쪽에 악기 부분에서 악기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타입이나 레벨, 패닝, 스케일 등을 조절하셔서 자기의 설정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만든 설정은 라이트를 누르셔서 엔터를 눌러주셔야 유저 쪽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저장하겠냐고 나오고요. OK로 가셔서 엔터 버튼을 다시 눌러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유저 520번에 바꿔놓은 설정들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하지 않으시면 바꿔놓은 설정들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사라지게 됩니다. 종료할 때는 보코더 오토피치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서 나오시면 됩니다.